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 멤버십 강의 고급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고급 레슨, 이제 락 기타를 배워보는 시간인데, 즉흥 연주를 위한 또 하나의 클래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, 이락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 교재를 제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모든 멤버십 강의는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락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쓰게 될 교재는 이런 교재입니다. 뭐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뭐 보셔도 돼요.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폴 헨슨 아저씨라는 분이 만든 책인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만든 책이에요.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책이고 여기에서 배우는 예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솔로잉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락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블루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케일을 가지고 뭐 도리안, 그 다음에 프리지안, 뭐 블루스 스케일, 펜타토닉, 뭐 그런 다양한 뭐 마이너 스케일 이런 다양한 메이저 스케일 뭐다 있어요. 그런 이제 다양한 스케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,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는지, 뭐 이런, 그다음에 스윗 피킹, 뭐 태핑, 레가토, 뭐 얼터네이트 피킹, 그런 다양한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이거 인트로 영상이에요. 인트로 영상. 여러분들, 오늘 첫 시간은 아니고, 이제 이걸로 한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,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락 기타를 배워보면서 스케일 공부도 하고, 그리고 이 클래스는 고급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들으시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 바탕이 뭐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 메이저 스케일 7가지 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스케일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, 여러분들. 이 멤버십 이 고급편 락 테크닉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모두 암기를 해 오셔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. 초급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손가락이 솔로잉을 하실 수 있는 기본기가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스케일을 조금이 아니고 스케일을 완전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. 이론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스케일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플링오프나 뭐 해머링이나 슬라이드 이런 테크닉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. 고급반이기 때문에. 아셨죠? 뭐 기초를 배우는 초급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 책으로 네, 다양한 락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좋은 시간, 재미있는 시간 이제 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오시고 제가 또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페이를 해주시는 만큼 저는 또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